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방금 나가는 동안 잠깐 잡담하다가 들켰어요 또. 이미 그렇죠. 예예. 예. 예.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곧 모실 텐데, 네. LG 엔솔의 상장 이후에 그 패시브 펀드들이나 ETF들 어떻게 수급이 작동할 건지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겠죠. 맞습니다. 예. 예, 예. 바로 모시겠습니다. 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아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써먹어야 될 주제가, 네, LG 엔솔이고요. 다음 주 내내 지겹도록 뭐 말씀드릴 건데, 아, 왜 ETF 회사 이제 LG 엔솔 얘기할 거냐? 아, 저 ETF가 사야 되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 사람한테 좀 얘기를 들으시면 좀, 네, 신빙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좀 뭐 맛 좀 계속 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약간 어제 방송 말미에 뭐 채팅으로 코스피 200에 LG 엔솔이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좀 나와가지고요. 네. 그거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 제가 여기 방송 와 있는 사이에 또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위원이 또 보고서 썼다고 또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요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일정과 규모를 적어놨는데요. 네. 규모가 네. 1조 2,590억. 1조 2천억 원어치를 사야 된다. 패시브가, 네, 패시브가. 예, 지수를 추종하는, 네네네네, 애들이. 뭐 결국 ETF가 산다는 얘기죠. ETF가 이 정도 사야 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으니까 또 관련돼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금요일이긴 하지만, 예, 조금씩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지수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코스피 200. 예, 코스피 200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례로 들어갈 거냐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그럴 때는 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index.krx.co.kr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수 산출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네, 꼭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다른 지수들은 보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주가 지수 보시고요. 코스피 시리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코스피 200 지수 방법론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 관련된 문구만 좀 갖고 왔습니다. 문구를 읽어드리면요,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50위. 참고로 지금 상위 50위면은 한 6조? 그렇죠? 네, 6조 5조 정도가 상위 50위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이거든요. 상위 50위 이내인 종목은 산업 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가장 이제 악유가 되는 부분이 유동성이거든요. MSCI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네, 코스피 100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정기변경을 이전에 구성종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신규 상장일로부터 15매매 거래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안에 들어가면, 네,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만기일 다음 날 편입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유동성인데요. 예. 유동성, 여기서 유동성 관련된 몇 퍼센트 이상의 유동 비율이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맹점일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일반 종목은,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 아니고 그냥, 예, 정기 변경하는, 예, 종목은 10%입니다. 예, 근데 뭐의 10%죠?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그 상장 주식들 중에서, 예, 락업이 1년 이내에 있는 종목을 보통 유동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팔 수 있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팔 수 있거나. 네, 1년, 예, 이내. 그게 10% 미만인 종목은 정기 변경해서 넣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기 변경에 해당되는 룰이고 신규 상장 종목에 해당되는 룰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뭐 그렇지만 신규 상장 종목도 그냥 정기 변경에 해당되는 유동 비율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0% 이상의 유동 비율만 확보하면, 네, 신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참고로 오늘 허율 연구원 나온 보고서 보니까 한 9.4% 정도 유동 비율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유동 비율은 무조건 올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9.4니까 올림 해버리면 10%니까 10% 되네. 네, 일단 규정에는 뭐 유동 비율
매출이 10% 이상 돼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냥 정기 변경에 해당되는 룰을 준용해서 생각해 보면 10% 이상만 되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3월 동시 만기일 다음 날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200에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세부 일정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상장일 다음 날 코스피에 들어갑니다. 상장일 다음 날 코스피. 그리고 상장 후 7영업일 이후부터 네. 2차 전지 테마 지수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7영업일이니까 아마 설날까지 계산하면 아마 2월 9일 정도 될 건데요. 예. 2월 9일 이후부터는 2차 전지 관련된 테마 지수 ETF들 중에서 테마 ETF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할 거고요. 네. 그리고 2월 10일에는 MSCI. MSCI 그리고 3월 11일에는 코스피 200 그리고 KRX 2차 전지 지수들이 3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배터리 종목에 한 6개를 담고 있는 ETF가 있다. 네네네. 그런데 7번째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왔으면 네. 그걸 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별로 사는 뭐 ETF라면 네. 새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나머지 기존 종목 팔아서 사야 되죠. 네, 나머지 네. 종목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액티브 자금들 투신 네. 쪽에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로직 때문입니다. 아, 기존에 누군가 한 놈을 끼워줘야 되니까 나머지 놈들 자리를 조금씩 비워서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 허율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면 가장 피해를 받는 종목은 누구겠냐? 네. 삼성전자다. 왜요?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크니까. 종전에? 2차 전지, 예, 2차 전지 테마 이런 거 빼고 예, 예. 전체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결국 시장 사이즈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사이즈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비켜주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많이 비켜줘야 될 놈이 누구냐?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다. 뭐 이렇게 좀 보고서가 나왔고요.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삼성전자를 거의 1% 포인트 정도 비중으로 좀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했더라고요. 박힌 돌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전체적인 금액은 그런 회사들이 더 빠질 것,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네. 삼성전자는 금액으로는 많이 팔겠지만. 네. 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받쳐주니까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근데 뭐 문제는 네. 예를 들면 배터리 ETF에 들어있는 것 종목 중에 쳐내고 이제 그걸로 그렇죠. 쓸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거죠? 저 시가총액이 낮거나 뭐 시가총액은 높더라도 거래대금이 많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파는 과정에서 낙폭은 그 친구가 더 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네. 그 테마 지수들은 LG화학을 빼고 그 자리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넣는 방식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한테는 피해가 없을 겁니다. LG 화학은 그럼 계속 매물 나오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LG 화학을 이제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 쪽에서는 네. LG 화학을 숏치고 아, 뭐 지금 LG 미리 예, 예, 거야, LG 화학을 숏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롱치자. 근데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 롱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차 전지 ETF를 롱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 LG화학 시가총액하고 네. LG엔솔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비율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쳐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쳐내야 될 것 아,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네. 그런 지수들은 한 종목이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캡이라는 실링을 치고 있습니다. 30% 룰이 있죠. 예, 예. 예, 참고로 코덱스는 20%까지 그리고 타이거는 10%까지니까 그냥 거의 1대1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뭐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뭐 그거는 뭐 틈날 때마다 좀 업데이트 돼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괜히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제 코스피 네. 200 편입 관련해서 유동 비율이 너무 낮은데 혹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굳이 문구까지 꺼내서 갖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조 부장님 한 가지만 더요. 네네네네. 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엘솔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비중대로 담아야 되는 ETF나 패시브 네. 펀드나 네네네. 혹은 뭐 다양한 ETF 안에 네. 들어왔으니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네네네네. 그거 첫날 다 채워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만 채워 넣으면 됩니까? 그거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움직임이 다를 것 같은데 네네네.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크게 보면 테마 지수, 네. 뭐 2차 전지 관련된 테마 지수와 코스피 200이나 MSCI와 같은 대표 지수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대표 지수는 말씀하신 로직이 맞아요. 그날 내일부터 편입입니다. 내일부터 편입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 종가에. 그 전날 종가에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새로 상장되는 날이니까 아침에 무조건 첫날 사야 되는 거네. 얼마든 사야 되는 거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신규 상장되는 종목만 예. 하루는 예외를 줍니다. 왜냐하면 첫날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럼 다음날 담아도 된다? 네, 다음날.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상장한다고 해서 그 공모 시가총액으로 바로 코스피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예. 그 하루 거래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 끝난 시가총액으로 그 다음 날 편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보고서에서는 담아야 되는 ETF가 네. 몇 조 원 담아야 된다고 하셨죠? 1조 2천억. 1조 2천억. 그거는 네. 7영업일이라네. 네. 그래서 이제 테마지수 코스피 같은 참고로 네. 1조 2천억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지수와 테마지수를 짬뽕시킨 섞어놓은 건데 테마지수는 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테마지수들은 뭐 인덱스 프로바이더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테마지수들은 좀 나눠서 담지 않을까 분산해서 예 분산해서 그래야 주가 충격을 가장 줄일 수 있고 또 체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코스피, 예. 코스피 200, MSCI와 같은 대표지수는 딱 날짜를 맞춰서 편입을 해야 됩니다. 첫째 날 아니면 둘째 날 담아야 되는데 네. 그 담아야 되는 정도는 말씀하셨던 금액에서 한 절반은 넘겠죠 그래도. 그렇죠. 일단 테마지수 ETF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천억에서 5천억. 그럼 대부분이 그 대표지수인데 대표지수죠. 대표지수는 대신에 날짜가 조금씩 틀려요. 코스피는 상장 다음 날이니까 1월 네. 28일. 예. 그리고 MSCI는 10영업일 뒤에 편입이 이루어지니까 2월 10일. 네. 그리고 코스피 200은 3월 동시 만기일 다음 날부터 반영이 되니까 3월 1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있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좀 달력에 넣고 계산해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LG 엔소를 투자하고 싶다. 혹은 네. 내가 LG 엔소를 안 갖고 있는 액티브 매니저다. 그러면은 그 날짜들을 다 기록해서 네. 해야 될 텐데. 처음 네. 이게 락업 관련 물량이 많죠. 락업불 걸려있는 물량도 오늘 제가 증권신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락업이 6개월짜리 락업이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3개월 락업이니까 네. 아마 뭐 3개월 락업은 1월, 2월, 3월, 4월이니까 이런 패시브 이벤트가 이거와 관계 없이 예, 나와서 이벤트. 돌아다닐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6.9%인가 정도를 네? 알고 있어서 생각보다 네. 몇 주가 안 되고요. 네, 우리 사주 살짝 네. 실권이 있었죠. 네. 제가 또 기관 투자가분들 만나보니까 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우리가 락업 기간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락업을 훨씬 더 늘렸을 경우는 배정 물량이 두 배 이상 받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락업 기간을 해서 기관의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9%. 네, 그리고 또 예. 기관 입장에서는 액티브 펀드도 코스피를 레퍼런스 지수 쪽 벤치마크 지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걔들도 그 받은 물량을 그냥 벤치마크 넣겠죠. 목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걸 네. 팔아가지고 뭐 이익 실현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뭐 청약을 한 기관 투자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히려 걱정된 게 되는 게 담아야 되는데 그렇죠. 못 담으면 네. 오늘 걱정하셨듯이 뭐 200조고 300조고 시가총액 관계없이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후유증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담고 나서는 네. 제자리로 옵니다 반드시. 일단은 패시브 입장에서는 그 후유증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지만 당장 패시브 입장에서는 레퍼런스 지수를 못 쫓아가면 그게 리스크거든요. 안 되니까. 네, 그게 리스크거든요. 네. 야 이거는 뭔가 좀 누가 질서를 좀 잡아주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꼬이는 기간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루 이틀로 네. 끝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네네네. 네, 네. 이걸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래 쉬운 것도 돌아다니는 물량도 뭐 한 5, 6조 될 것 같은데. 네. 그 물량이 누가 팔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와 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방송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알고 있으면 네. 어느 정도 스케줄만 알고 있어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는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첫날부터 누가 빌려줘야 되겠죠.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빌려는 어차피 갖고 있을 패시브들은 빌려는 줄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지금은 갖고 있는 데들이 IPO 청약한 애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LG 화학이 나머지 물량들을 들고 있으니까 네. 대주주인 LG 화학이 빌려주지 않으면 대차가 안 되면 좀 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그런가요? 네네. 그래야 적정 가격에 거래되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네. 구조인지. 네. 다음 주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네, 들어야 계속 되겠네요. 업데이트해서, 아니, 말씀드릴 네. 거니까 예, 다음 주가 뭐. 저의 진검승부의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긴장하면서 최창규 본부장님 저희가 모시는 보람을 매일 느낀다만 와 다음 주에는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TF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뭐 제가 좋아하는 변동성 지수라든지 뭐 그런 네. 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빅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빅스가 S&P 500 옵션 시장에서 공정분산 수합으로 계산한 대표지수고요. 빅스가 20포인트 넘게 되면 불편하다.
그리고 지금 미국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빅스가 2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야, 공포지수가 2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야 쳐다보실만 하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2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예. 이런 변동성 지수는 보통 레벨 구간으로 많이 보고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구간에서는 좀 시장이 안정적이다, 20포인트 넘게 되면 좀 불편하다, 30포인트 넘게 되면 이제부터는 걱정해야 된다, 40포인트 예. 넘게 되면 당분간 주식시장을 떠나라, 이런 식으로 충고를 좀 드리는 그런 레벨대 구간이기 때문에 26포인트면서 좀 살짝 개인적 입장으로 좀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빅스 지수를 좀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에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매매하고 있는 코스피 100 옵션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풋옵션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 14일부터 1월 21일, 1월 14일이니까 이제 1월 만기 끝나고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옵션을 행사가별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참고로 이 그래프는 믿으시면 안 되고 추정치입니다. 외국인들의 옵션 매매가 발생했을 때 그 시간에 거래가 일어났던 행사가와 매칭을 시키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정확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하면 손실이 나고 옵션 포지션입니다. 예. 상승하면 손실이 나고 370포인트에서 365포인트 사이를 넘어서게 되면 이익이 나는 이런 걸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락형 칼라라고 부릅니다. 예, 하락형 칼라. 선물 매도랑 좀 틀린데요. 선물 매도라는 것은 델타 1, 즉 빠지면 빠지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만 하락형 칼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370에서 390포인트 구간에서는 손익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즉 시장이 횡보하거나 크게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구축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요 증권사 HTS에서 외국인 옵션 추정 포지션 또는 옵션 추정 포지션 이름으로 좀 화면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좀 아 얘들이 좀 외가격 옵션을 좀 사고 좀 그 ATM 근처에서는 좀 횡보했을 때 횡보했을 때는 손익의 변화가 없다가 좀 급격하게 하락한다든지 이런 쪽에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매수 포지션인가? 양매수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이 아래쪽에 네. 좀 배팅을 하는 포지션이죠. 양매수라는 것은 그냥 에이 몰라. 변동성. 네, 네. 위로 올라가건 밑으로 올라가건 몰라. 근데 이 포지션은 네. 생각을 한 포지션이에요. 장이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빠지면 크게 빠질 것 같아. 양매수는 몰라. 오르던 내리던. 보통 저는 외국인의 가겠지. 포지션이 대충 맞아요? 참고할 만하죠. 꽤 절반 이상의 확률로 맞는다는 뜻이네요. 한국 시장의 방향성 외국인이 지금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뭐 요걸 좀 한번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ETF 거래량으로 잠깐 들어가시면은요. 앞서도 뭐 이프로님께서도 뭐 계속 그 미국 그 연준의 의사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해외 채권 ETF들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해외 채권 ETF들이 뭐가 있는지 좀 갖고 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최근에 뭐 미국 단기 채권 액티브라든지 국채 10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ETF를 통해서 뭐 시장을 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요런 해외 채권 ETF들이 있고 또 특히 인버스도 있습니다. 인버스. 예. 뭐 미국 그 KB스타 미국 장기 국채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뭐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최근에 올해 거의 4.6% 수익이 나면서 역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좀 배팅하는 움직임들도 여기 ETF에서 좀 포착을 할 수 있고요. 제가 PPT를 또 하나 준비 갖고 왔는데요. 이 PPT는 저희 삼성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에서 오늘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예, 미국 채권 시장 전망 수정 보고서고요. 예. 여기 이 삼성자산 리서치 센터에는 뭐 잘 아시는 고유선 센터장님 계세요. 예전에 대우에 계셨던 분이 대우에 계셨고 매크로 쪽 이코노미스트 중에서 제일 유명하셨던 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국채 관련된 전망을 수정하셨어요. 예.
기존에는 뭐 올해 미국입니다. 기준금리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올릴 거고 6월에 올릴 거다라고 좀 약간 생각을 하셨는데 세 번에서 네 번으로 한 차례 더 올리고 3월에 시작할 3월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부터 보셔야 될 것은 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미국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미국 국채 관련된 ETF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요 차트까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국채 ETF는 저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하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양방향 다 있습니다. 반대로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뭐 지금이야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버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금리가 내려야 돈을 버는 구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인버스 쪽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고요. 네. 2X 즉 고버스가 미국 국채 ETF도 있으니까 뭐 한번 보시면 2X로 보시면 뭐 투자하시는데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대략 10년물 국채가 한 1.8쯤 할 텐데 그게 저기서 예상하듯이 한 2.0이나 2.1쯤 가면 그거를 고버스로 사면 인버스를 고부로 사면 대략 몇 퍼센트쯤 먹는 거예요? 대략 겁니까? 최근에 올랐던 퍼센테이지가 4%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네, 최근에 국채가 얼마 정도 올랐었죠? 최근이면 한 1.5에서 1.8까지 15BP에 한 4% 정도. 15BP에 4%. 네. 그러면 대략 한 30BP니까 그것도 잘 갖고 있으면 10% 먹는 거네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예측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게 좀 시장이 좀 힘들 거다. 그래서 시장과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자산 쪽으로 그런 자산을 담고 있는 ETF 쪽으로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뭐 좀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